인조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녀석과 1번은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na is very good at singing. 됐습니다. Anna는 어떻다? 그럼 동명사입니까? 현재분사입니까? 다 같이 하면 되겠네. 동명사, 현재분사.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뭐다? 동명사죠. 에나는 그것을 매우 잘한다. 노래하는 것. 그래서 전치사 at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목적어를 맞는데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아까 talk about 또 마찬가지 talk about 뒤에 있던 doing도 about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4번. They are singing songs happily. 그들이 어떻게 뭐 하다? 그들이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쵸. They are it. 그들은 뭐다? 그것이다. 그쵸. 그들은 그거다. My mother's hobby is singing. 나의 엄마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singing songs happily를 어떻게 is로 바꿉니까? 그들은 행복하게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얘는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동명사가 아닌 뭡니까? 현재 분사죠. 2번으로 돌아가서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singing songs well 안만 길어봤자 it is not easy. 그건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동명사로서 하고 있는 역할은 주어를 하고 있죠. What is not easy? singing songs well is not easy. What does Dave enjoy? He enjoys singing songs. What is Anna very good at? She is very good at singing. What is your mother's hobby? 전부 다 몽땅 다 대답 듣고 싶으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애들은. What did they start? 그들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Singing on the stage, 하?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 Dave는 즐깁니다. 무엇을 노래하는 것. 노래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Anna는 노래하는 것을 매우 잘한다. 나의 엄마의 취미는 노래하는 것이다. 7번 문제는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꼭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해결 방법은 뭐가 있죠? 해결 방법, 첫 번째.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건 뭐겠어요? 일단 해석은 다 기본이죠.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될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런. 그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복습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한 다음에 끊어읽기 한 다음에 그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 수업할 때 그렇게 했잖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래? 암만 길어봤자 뭐니? 그거죠. 해결하는 방법.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하는 방법. 됐습니까? 해결하는 방법. 끊어읽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뭐니? 또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니? 라는 얘기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라는 거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they doing이죠. What a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They are is는 아니죠. 그들은 그것이다가 아니죠. 그들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인 거죠. 그래서 미리 뭐 틀렸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요. 8번. 동사의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니까 4번이 답입니까? 왜 4번이 답입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at do they mind죠? What do they mind for lunch죠? What do they mind for lunch? 그들은 점심 식사로서 무엇을 싫어합니까? Having sandwich 하는 것. Mind는 enjoy처럼이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꿀 수 있는 덩어리가 mind 뒤에 오려면 동사가 ing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swimming이니? 저치사니까 I'm afraid of swimming in the pool.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swimming in the p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안만 길어봤자 is고 What are you afraid of? 라고 묻겠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전부 다 what에 대한 평가. 여기에 있는 having도 동명사, swimming도 동명사. 현재 분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탈질하기. 누구는? 애는 무엇을? 스페인어하는 것을. 뭐한다? 잘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니까? 2번이 답이다. And is good at speaking Spanish.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And is good at i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good at?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동명사다. 현대분사가 아니다. And은 스페인어하는 것을 잘한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뭐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N이 어떻대요? N이 좋대죠. 그래서 왜 좋답니까? 스페인어를 말해서 좋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잘하는지가 아니고 왜 좋은지를 얘기하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I am happy to meet you 하고 똑같은 구조죠. I am happy. 나 어떻다? 기쁘다. 왜 to meet you? 해서. 얘는 좋습니다. 왜 스페인어를 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 3번과 써있는 문장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을 잘하는지.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Be good at doing이 와야 되겠죠. 뭐 하는 것을 잘한다. 제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번 Playing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의 개수는 그러면 이강 몇 번이 답이니? 3번이 답이다. So we가 2번이 답으로 바꿉니까? 예,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So we enjoy playing soccer after school. 됩니까? 왜 됩니까? 우리가 일단 즐기는데 무엇을 즐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와서 대한 대답인데 enjoy 뒤에 올라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Fred learned playing the classic guitar. 그래서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얘가 아니고 뭐가 해야 된다? to play가 learn to do라 했죠.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했죠. playing이 들어갈 수가 없죠. Fred가 배웠습니다.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것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learn 뒤에 올리니까 want처럼 to play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I like playing board games. 됩니까? 그렇죠? like니까 난 what do you like에 대해 첫 번째 얘가 playing board games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대답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러면 like는 like처럼 이 대신에 뭐가 와도 된다. to play가 와도 되고 playing도 와야 되니까 playing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s your hobby playing baseball? 됩니까? 되죠. 너의 취미는 야구하 는 것이니 동명사죠. 동명사. 동명사로서 야구하다가 야구하는 것이니. 그래서 얘는 무슨 어가 됐어? 동명사가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비동사 뒤에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으니까 보호가 되고 있고 보호 자리에 형용사 보호다 명사 보호다. 얘는 명사 보호니까 동명사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 am planning to play the piano for her. 나는 그녀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plan은 누구처럼? want처럼 이 대답 듣고 싶어? to play the piano for h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planning? What are you planning?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plan의 목적어인데 plan은 want처럼 주문하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건 두 개네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틀렸던 게 7번이었죠? 7번 뭐야?
이거는 목적이니까 이것도 그것도 목적 아니고 이거는 목적은 아닌데 뭐니까 보호죠 보호 노래하는 보호라는 게 언제 좀 익숙해질까? 것이 것이다 어떤이 어떻다 이 구간인데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고 어떤이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했고 이거? 그래서 선택지를 제대로 안 보는 게 원인인 거 아니야? 그럼 6번은 왜? 저것 보였지? 6번? 그럼 얘는 괜찮은데 얘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다 그럼 여기는 무엇이 와야 돼? 그러면 대화 아이 파가에 대한 수니까 아이 파는 것에 대해서 5시 만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how long meeting at 5?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거? 7번 이런 문제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ING가 등등 문화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나와 그거? 그다음에 얘는 몇 번 골랐지? 이거? 그리고 보면 스페인어 하다를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이. 역전이다. 역전이 되어서 스페인어 하는 것을 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이거는? 이거 어느 거냐고. 투플레이밖에 없는 거겠죠? 얘는 투플레이도 되고 투플레이니까 뭐 무조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투플레이 투두의 형태와 두잉의 형태가 모두 되는 건 주어랑 공어는 상관없어 목적어로 쓰일 때 원투 정도 그냥 있는 아이템이 있는 거 같아요 말 되겠어? 계속해서 12번 공통으로 예. 이건 몇 번? 4번. 4번이 답이다. 오케이. 그러면 love like 나머지 있는 거 love like start begin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Kevin and his brother는 뭐 한다? 뭐 love를 넣으면 좋아한다라는 얘기네요. 뭐 하는 것을 playing chess 하는 것을 to play도 되는 거죠 이 자리에 Sally and her sister는 love 한다 무엇을 to listen to old pop music 옛날 팝송 듣는 것을 listening 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죠 그 love의 반대말인 hate도 빠졌죠 그 다음에 start begin하고 C로 시작하는 뭐 continue 얘들의 공통점은 what에 대한 대답 안만 길어봤자 it 목적으로서 둘 다 상관없다 ing 형태가 to도 목적가 모두 의미의 변화 없이 모두 가질 수가 있다 다음 우리 실버 어법상 보는 것은 몇 번입니까 이거? 오케이 그러면 1번 어떻게 고쳐야 되죠? 리딩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What did she finish it?에 대한 대답이죠 it에 대한 대답인데 read the novel이라는 답을 넣고 싶으면 finish는 enjoy처럼 reading의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give up 떴죠? 그러니까 뭐 don't give up studying English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라 영어 배우 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기부업도 인조이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이는 인조이 정도니까 마이 파더가 즐기십니다 겨울에 스키타 는 것을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즐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투두의 형태가 인조이 뒤에 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쌤이 결정했습니다. decide는 want처럼 to buy의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쌤은 새 컴퓨터 구입하는 것을 무엇을 결정했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계속합니다. i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 왜 자꾸 해? 무조건 decide 뒤에 to도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to도다.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to도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뭐뭐 하기 위하여라든지 이런 거 쓸 때 뭐 enjoy 뒤에 뭐 나의 아버지께서는 겨울에 뭐 스키 타는 걸 즐깁니다.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거 했을 땐 to be healthy. 그러니까 my father enjoys skiing in winter to be healthy. 어? 여기 왜 enjoy 뒤에 to be healthy가 왜 와? 이거 아니고 being healthy로 오셔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enjoy의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enjoy 뒤에 ing가 와야 되는 것은 enjoy의 목적어, 다른 말로 하면 my father enjoys it로 바꿀 수 있는 덩어리일 때 do가 오고 싶으면 doing이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뭐 decide 같은 경우에 무엇을 결정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안에 to가 와야 된다 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칼질하기네요. 일단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다. 배열할 때 네 번째 오는 거 만들어 보란 얘기네요, 문장은. 무엇은? 만화책이 있는 것이 뭐다? 그의 취미다. 그러면 순서대로 만든 reading, comic, books, is, his, hobby가 되겠죠. reading, comic, books, is, his, hobby. 오케이. 그래서 커믹북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쵸? 커믹북스가 어떻게 이십니까? 데이죠. 그쵸? 하지만 리딩 커믹북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거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많이 된다 했습니다. 커믹북스 보고 이걸 r가 와야 되는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화책 보는 것, 읽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만화책은 복수지만 만화책 읽는 것은 it이니까 it is his hobby 해야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여섯은 it이네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it is his hobby to read comic books. 이 형태로 과주어, 진주어를 더 좋아한다 했고요. 동명사로서 문장에 뭐가 되고 있다? 주어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o read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형태를 원어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it is his hobby to read comic books 이 형태로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ing 밑줄 꺼놓고 해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감은 몇 번? 4번이 답이다. Julia likes watching plays.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Juliet은 그것을 좋아한다. 여기에 play의 뜻은 뭐겠어요? 아, 놀답니까? Juliet likes watching plays. 놀다를 보답니까? 놀다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오케이. 여기에 play의 뜻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플레이가 명사로서 연극이란 뜻도 있다 했죠. 'What does she lik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동명사죠. 동명사. 줄리엣은 연극 구경하는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He doesn't mind.' 그는 뭐 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혼자 여행하는 것. He doesn't mind it이죠.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동명사고요. 하는 역할 1번, 2번 똑같이 like의 목적어, mind의 목적어. 동명사고, i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 뒤에 왔다, 목적어다. I don't really enjoy. 나는 정말로 즐기지 않는다. Walking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 I don't really enjoy it이죠.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enjoy의 목적어고 마찬가지 뭐다? 동 명사다. 난 그것을 정말 즐기지 않아. 그거 뭐? 공원에 산책하는 것. enjoy는 enjoy처럼 walking의 형태만을 목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 is로써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오케이. 터니는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중이다. 는 것입니까? 사람이? 현재 동사죠.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어떤 시에는 명사가 아니고 어떤 샤워하는 중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비동사의 현재 시제와 함께 시제를 만들 때 현재 분사가 비동사의 현재형과 만드는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하고 있는 중이다. It began.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아니고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인칭 주어의 종류 중에서 뭐 날씨 얘기하고 있죠. 얘가 가져오면 얘가 진주어게? 얘 진주어가 아니죠. 얘 주어가 아니면 뭡니까? 비긴의 목적어죠. 아무 뜻 없는 일이죠. 시작했었다 이 말이죠. 시작했다. 비인칭 주어 있을 수 없고 비긴의 목적으로서 그 스노잉 이런 거죠. 시작했다. 뭐 하는 거? 심하게 눈 내리는 것을 언제? 아침에. 이대답 듣고 싶으면 안만 길어봤자 What did it begin in the morning이죠. 아침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심하게 눈 내리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 시작되었니? 심하게 눈 내리는 것.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ing에다가 다 밑줄 꺼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묻고 있네요. 어, ing가 다 밑줄 꺼놓은 건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답입니까? 왜?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다? Without stopping.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without doing에 대해서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without doing이 뭔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 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그럼 반대되는 표현, 우리말로 반대되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지 않고서의 반대말은 뭐뭐 함으로써 이 말이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어요? 뭐뭐 함으로써 뭐 by doing 이라고 얘기했죠. 뭐뭐를 함으로써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지금 뭐 얘기했냐? without doing과 by doing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로 반대말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야, 어디 가야 돼? 왜 이렇게 분다고? okay, what about going on a picnic? 제안하는 표현이죠. 소풍가 는 것 어떻겠니? about이 뭐니까? 자, 안만 길어봤자 is로 만들 수 있는 동사의 go의 형태는 going이다. 그러니까 decid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나는 결정했다. 뭐 하는 거? 낚시하러 가는 것을. 내일 낚시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decide는 to도만 좋아하고요. 마크는 끝냈죠. making a model car. 모형 자동차 만드는 것. 안만 길어봤자 is고 what에 대한 대답인데 finish는 enjoy처럼 making의 형태. He crossed the road. 그는 뭐 했다? 길을 건넜다. Without stopping. 어떻게 길을 건넜답니까? 멈추지 않고서 이 말이죠. 멈추지 않고 길을 건너갔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말이죠. 그 다음에 Fishing is a popular hobby. 낚시하는 것은 인기 있는 취미다. 어몽의 뜻은? 뭐뭐 사이에 뭐랑 뜻은 비슷하지만 between하고 의미는 뜻이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between은 between 뒤에 몇 개 와야 된다. between은 둘 사이에. 그렇습니다.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별걸 다 구분합니다. 영어 쓰는 분들이 둘 사이에 뭐 쓴다? between. 그러니까 둘 셋 이상 사이에는 among. Among many adults. Adults가 뭐예요? 그렇죠. 어른, 성인이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이 말이죠. 낚시하는 것은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어디서? 많은 어른들 사이에서. Among many adults. 여기에 있는 ing 중에 현재 분사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about의 목적어, 그 다음에 finish의 목적어, without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로서 사용된 우리 낚시하는 것. 오케이. 1, 2, 3, 4, 5에 있는 ing 중에서 to do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
to 뒤에 동사 원형이 가능한 건 몇 번? 그렇죠? 말해. 5번이죠. 왜 주어로 사용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치 안 보고 to도 되는 거. like인지 뭔지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되는 건 뭐하고 뭐로 사용될 때 주어나 보어일 때라고 했죠. 주어나 보어로 쓰일 때는 동사의 형태가 to도 되고 doing 된다. 왜냐면 목적으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 동사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뭐 하다가 오고 싶어 about이라든지 이런 전치사 뒤에 without이라든지 전치사 뒤에는 at이라든지 in이라든지 on이라든지 over라든지 이런 전치사 뒤에는 뭐뭐 하다가 오고 싶은 항상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6번 뻑뻑상 어색한 건 니가 몇 번이? 3번이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패키지 투 덴버 이래야 되겠죠. 나는 원한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원트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사가 오고 싶으면 투의 형태만이 가능하다. 패키지의 뜻은 소포죠. 나는 그 소포를 덴버라는 동네로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 It's very raining. 아, 그렇죠. 뭐 대신 왔습니까? 동명사면 비인칭 주어죠. 대신 오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날씨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 시작했다. 무엇을 비 내리는 것을 스타트의 목적으로 사용했죠. To rain의 형태로 쓸 수도 있죠. 스타트니까. He is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그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무엇을 하는 것을 서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치사 뒤에 뭐뭐 하다가 서울로 이사하다가 오고 싶으면 서울로 이사하다에 대한 게 아니고 이사하는 것이 돼야 되고 to move나 moving 다 될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moving to 서울 하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suddenly the mice가 갑자기 생쥐들이 시작했죠.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무엇을 달아나는 것 무엇을 이란 얘기 동사 뒤에 무엇을이라고 갖고 얘기하니까 예를 보고 뭐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이 형태가 가능한지 to run의 형태가 가능한지는 begin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egin을 to begin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begin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오는 녀석이 begin이니까 to run도 되고 run이 된다. 그 다음에 she is good at, be good at 나왔죠. 그녀는 잘한다. 종이꽃 만드는 것.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목적으로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17번. 미추신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이것이 몇 번이 답이니? 4번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Did you finish 해야 되죠? 그렇죠. did가 앞에 나왔는데 왜 또 finished냐 이 말이죠. 과거시제 의문문은 did you 뒤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과거시제 의문문은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끝냈냐. 그 다음에 과학 숙제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의미상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겠죠. 뭔가 finished enjoy처럼 뭐가 돼야 되겠다. doing이 돼야 되겠다. 얘도 막 고쳤고 얘도 막 고쳤네요. not yet 뭔 소리예요. 오케이. 아까 not at all이 뭐해 줄인 말인지 가르쳐 줬으니까 not yet은 뭐해 줄인 말이다. No, I did not finish it yet. 줄인 말이죠. No, I did not finish it yet.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 해서 뭐 만났을까? not yet.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yet의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죠.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네, I am 자 계획하다 이다가 아니고 계획하는 중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난 계획 중이다. I am planning. plan은 want처럼 to do만 가질 수 있죠. I am planning to do it.
그래서 나는 사이언스 리포트 할 계획 중이야. With Jin, Jin과 함께. How about? 전치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 형태만 뜻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됩니까? 어 돼. 어 그러면 이 안에 넣을 수 있겠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뭐의 형태? Joining의 형태. 전치사 뒤에 목적어니까 우리와 함께 하다. 어때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 문건 어때? Sounds good. 됐습니까? 자 그래 돌아가서 yet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not yet에서 yet의 의미는 not yet에서 yet의 의미는 아직 이라는 뜻이었죠. 아직 아니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yet yet이 있었죠. 맞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참 수업하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에서 이 지식은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Yet은 뭐였어요? 벌써? Not yet은 아직 아니야. 그런 뜻으로. Yet은 벌써? 뭐 이외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안 됐지만. Yet이 벌써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익히시고. 일단 yet의 두 가지 의미, not yet과 yet, 벌써?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이다운도 좋죠, 미지도 좋죠, 이다운도 좋죠, 이다운도 내가 하려고 하죠, 이다운도 빨리 자, 준이야, 천천히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갔어. 이제 성수령 문제죠? 오케이. 이거 네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최종하면 좋겠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일단 보면 he sees a dentist, he is afraid of that 이거죠. 됐습니까? 그는 뭐 치과 진료 받는다는 얘기죠. 이걸 뭐 치과 의사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치과 진료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죠. he is afraid of that은 뭔 뜻이에요? he is afraid of that 뜻은 그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대신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치과 진료 받는 것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 한 문장을 만들면 He is afraid of seeing a dentist. 그러니까 이거 참 그리고 그 동 초보병사 파트 너 제시험 쳤잖아. 초보병사 파트 제시험 쳤잖아. 네. 어. 너 그거 왜 안 보내줘? 그거 많이 했는데. 너 까먹었어?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 천사.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니, 내가 왜 꼭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는데.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하라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지? 그거 낸 지가 언제지? 네가 그리고 내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떻게 얘기했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빨리 얘기했어? 내가 하고 가라니까 네가 어떻게 얘기했어? 네가 그냥 간다고 그랬어? 아니야, 너 부서 하나 붙여서 간다고 그랬어. 네가 어찌 한다고 그랬어? 꼭 할게요, 여기서 하는 거 없이. 그 말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 어? 안 지켜졌잖아. 그럼 네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하고 꼭 한다 그래도 안 하고 뭐 이러면 뭐 어떤 조치를 해줄 것 같아? 응?
네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 얘기를 해줘 봐. 너 같으면 어떻게 할지. 좋은 생각 있어? 해결책이 있나? 이왕에 네가 입장 바꾸고, 우리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가 되냐 하면은, 이 호모 사피엔스는, 선빈아, 뭐가 돼? 우리 인간은? 네안데르탈탄이라는 그 인간 비슷한 그 존재들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수백만 년 전에 막 이렇게 싸웠대. 호모 사피엔스는 성질 더러워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존재랑 지구를 나눠 쓰기가 싫었나. 우리 인간이 되게 나쁜 사악한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 이렇게 다 같이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머지 인간 비슷한 존재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우리만 남았어요. 걔들도 다 도구를 쓰고 걔들도 언어를 쓰고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인간이랑 비슷해. 우리 인간과 결혼해서 애기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유전자도 비슷하다는 건 조금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은 왜 다 죽고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인간은 뭐가 되냐면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만약 어떠어떠 하다면 어떠어떠 할 텐데 이게 되고요. 나머지 종족들은 가정법이 안 됐어요. 만약 네가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만 내가 그동안 한 15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거든? 어? 네가 1등이야. 어? 어떻게 생각해? 뭘 모르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 뭘 의도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는 치과 진료를 받고, 그는 그게 두렵대요. 그쵸? 그니까, 대신 뭐가 좋았냐? 치과 진료 받는 것. 자, 이 5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죠? 그쵸? 그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으로 is로 바꿔서 쓰죠. What is he afraid of죠? 무엇을 의도하니? 치과 진료 받는 것.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소수형 문제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놨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첫 힌트는 뭐였어요? 우리가 밑으로 바꾼 거죠, 배에다가. 그렇죠? 뭔가 되시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He is afraid of that he sees a dentist. 해도 돼요. He is afraid of that he sees a dentist.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보고 그래서 뭐 안 되시라고 그래요? 겁만 드는 되시라고 그러고. 아마 길어봤자 what에 대한 얘기를 의미수로 바꿀 수 있죠. 차이점은 그냥 얘는 뭐뭐 하다. 분차를 봤다. 치과 진료 봤다를 치과 진료 받는 것인 거고. 얘는 뭐가 있는 경우에, 뭐랑 뭐가 있는 경우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을 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질학이네요. 그래서 일단 이강이가 생각한 문장은 The woman begin cutting down the tree. 그 다음에 투부정사 답은 the woman begin to cut down the tree. 오케이, 그래서 또 틀렸죠. 뭔가 계속해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안 해. 어? 누가 그 여자가 무엇을 그 나무 살을 는 것을 뭐 했다? 시작했다. 이 문장이죠. 문장의 시제는 과거죠. 그쵸? 현재로 가고 싶어? 그럼 현재로 해도 돼. 그쵸?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주시든지. 어? 몇 학년 문법이지? 응? 내가 방금 했는 거 이 몇 학년 문법입니까? 응? 언제 배웠던 문법이야 이거? 응? 응,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 배웠던 거 얘기하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던 거 언제? 중1 1학기 문법이지? 그치? 자, 시제 과거니까 began 하면 되겠죠.
The woman began cutting down the tree. The woman began to cut down the tree. 두 가지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얘 때문에 낸 거죠. 그렇죠? Begin, start, continue, love, like, hate처럼 둘 다 목적으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자, 여기다가 to 넣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다가 to begin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사가 아닌 게 되고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무를 자르다를 나무 자르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cut down the tree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cut down에 대해서 뭐 할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설명하려고 cut down에 대해 집중하는데 뭐 설명할 것 같아요. The tree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자르다 그것을 자르다 어떻게 된다 cut it down 해야 되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cut down it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할 때 했더라 cut down을 보고 무슨 동사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뭐인 경우에 대명사인 경우에 반드시 다시 사이에 끊어놔라 그런 예로서 cut out turn on, cut out turn off, it out put on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put the gloves on 할 수도 있고 put on the gloves 할 수도 있지만 the gloves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때 them으로 바꿨을 때 나머지 뭐라고 한다 put them on 밖에 안 된다 라는 것도 같이 꼭 알아보세요 자주 풀 때 되니까 됐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 이제 2학년부터 시험 치잖아요 선생님이 쭉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갔잖아 그래서 뭐 1과에서 뭐 배우냐 2과에서 뭐 배우냐 미리 다 파악해 놨어요 됐습니까? 그 중에 1과에서 그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어 동사인 것과 이어 동사가 아닌 것은 부분에서 다리 사이에 끼워야 될 것과 아닌 것들이 나오니까 알아보세요. 됐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또 칼질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했다? 죽였다. 시제는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힌트 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강이 생각하는 답은? 인조이드 트래블 트래블링으로 고칠 거야? 인조이드 talking about traveling in Europe. 됐습니다. 자, 이 문제에는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한 부분은 유럽 여행하다가 뭐예요? 유럽 여행하다. 우리 나와 있듯이 travel in Europe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유럽 여행하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여행하다를 뭐로 바꿔야 되니까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talk about,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이와 같이 동명사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 동명사가 몇 번 나왔냐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왔고 둘 다 목적어인데 하나는 누구의 목적어고 하나는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고 나머지 하나 traveling in Europe은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이와 같이 동명사를 두 번 써야 됩니다. We enjoyed talking about traveling in Europe.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이번에는 얘들을 알맞은 것을 알맞은 형태. eat, get, watch, exercise. 공통점은 전부 다 동사죠. 동사를 알맞은 형태를 넣어라 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이 뻔한데요. 내용만 알면 되겠네요. My friend Bob. 저. 그래서 일단 이강이 생각하는 ABCD 답부터 듣고. A는 exercise일 것 같고. 그 다음에. watching이고.
그런가? Okay, 그렇습니다. My friend Bob was a very lazy boy. Lazy가 뭐예요? 게으른이죠. 그렇죠? 반대말은 D로 시작하죠. 딜리전트죠. 아, L 하나가 미안합니다. 써놓고 보면 되죠. D-I-L-I-G-E-N 딜리전트. 내 친구 밥은 엄청 뭐 게으른 녀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He didn't like to exercise at the gym.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 또 의미가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으른 놈이라 했으니까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됐습니다. 여기 벌써 to가 있으니까 to 뒤에 뭐가 와야지, 동사 원형이 와야지 like가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to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문장이 이번엔 좀 긴데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는 일단 즐겼었죠. 그렇죠. 하루 종일 TV 보는 것과 소파에서 음식.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TV 보는 것과 소파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을 즐겼으니까 he enjoyed watching television all day long and eating meals on the sofa 해야 되겠죠. 그가 즐겼던 게 두 가지죠. 하루 종일 TV 보는 것. 자, 그러면 and하고 eating 사이에 생겼던 말은 he eating meals on the sofa 이릅니까? he enjoyed가 생겼던 거죠. he enjoyed watching television, he enjoyed eating meals. 됐습니까? 그래서 and로서 enjoy의 목적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쵸? 크게 보면 전체 구조가 enjoy A and B라는 병렴 구조죠. A 자리에 doing이 오면 B 자리에도 doing이 와야죠. A 자리에 to do가 오면 B 자리에도 to do 또는 do가 와야죠. A 자리에 명사가 오면 B 자리에도 명사가 와야죠. A 자리에 형용사면 B 자리에도 형용사. A 자리에 부사면 B 자리에도 부사. 이런 걸 보고 무슨 구조라 그런다? 병렬 구조죠. 여기에 보면 watching television all day long and 했으니까 watching and eating 이렇게 되겠죠. 먹는 것과 아니 뭐야 watching 하는 것과 eating 하는 것이 지겹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eating 말고 다른 형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에 eating 말고 가능한 형태는 뭘까요? eating 말고 to eat은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도 돼. 그가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을 즐겼으며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he enjoy가 아니고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eating 말고 가능한 또 다른 답은 뭐? A도 가능하겠죠. CJ일치. 됐습니까? 그니까 지금은 보니까 소파에서 음식 먹는 것을 즐겼다 이게 좀 자연스러우니까 박지혜는 이게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하루 종일 TV 보는 것을 즐겼으면 소파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래도 되니까 이거 가능하겠다. 그니까 그 다음에 뭐 뒤에 무슨 시가 보입니까? 이제 뭐 뒤에 무슨 시 나올 차례야? get 뒤에 어떤 시죠? get 뒤에 어떤 시? fat 어떤 뚱뚱한 뭐 그래프 그려야 됩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mind 뒤니까 get의 형태는 he didn't mind getting fat day by day. day by day의 뜻은 나날이 말이죠. 같은 말은 every day 입니까? every day 셀 수 있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데 every day 나날이 매일매일 말이죠. get 뒤에 어떤 시 와서 살찌다도 get fat 하면 점점 뚱뚱해진다는 뜻인데 여기 필요한 건 점점 살찌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해야 되니까 mind는 enjoy처럼 동영사를 목적으로 가지겠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를 먼저 보라 했습니다. 한 지문에 문제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B는 알맞은 형태를 고르란 얘기네. 둘 중에 뭐겠니? 뭐 A는 뭐 안 봐도 알겠다. B도 뭐 바로 답 골라볼까요? 그래서 What pet do you want to have? 그 다음에 It is really, really good at drawing animals. 22번 해결해버렸고 그 다음에 미출신 문장이 뭐길래 She loves to play video games with her pet robot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뻔한 거 Loves 뜬 거 보고 뒤에 To play video games 나왔으니까
She loves. 어이구, 칸이 한 칸이네. Playing 하면 되겠죠. Love는 like, hate, start, continue, begin처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단어는 이거 문제 풀면서 단어는 뭐가 어려웠나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야 되지만 이 중이 올라가는 학년이니까 딱 하나를 굳이 고른다면 asleep 정도 보이네요.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sleep 무슨 품 살 것 같아요, 이거? 형용사죠? 그쵸?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full 뒤에 어떤 시죠? 그쵸? asleep의 뜻은 어떤? 잠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full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다?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떨어지다가 아니고 그때 full의 뜻은 full asleep, 잠든다죠? What do you like animal? 동물 좋아하냐고 물었죠. What pet do you want to have? 어떤 애완동물을 너는 갖고 싶니? Nara has a very special pet. Nara라는 굉장히 의미가 나왔네요. 특별한 애완동물이 있답니다. Nara loves to play video games with her pet robot. 애완동물과 뭘 할 수 있대요? 비디오 게임을,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컴마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의 콤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동격의 콤마라고 했죠. 뭐뭐인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로봇 바바 뭐인 뭐 로봇인 바바는 한번 들어봤자 뭐 바바니까 이름이 히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He likes 거를 he likes 더 로봇 뭐 아니 로봇이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요. 이시죠. He likes 그리고 it도 likes이고 he likes playing video games and drawing pictures. 그래서 로봇은 뭐랑 뭘 좋아하냐, 비디오 게임 하는 것과 로봇 그림 그리는 것. 여기 end 보이십니까? 그렇죠. end 앞에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구조라고 그런다?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선생님, like는 이것도 되고 to play도 되니까 여기에 봐봐, likes playing video games and to draw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에서 벌써 like의 목적어로 동명사를 썼죠? 그럼 end 뒤에는 뭘 써야 할까?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병렬구조. ing 왔으면 ing, end, ing. to do, end, to do 또는 do. 형용사, end, 형용사. 부사, end, 부사. 명사, end, 명사. 이거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is really good at drawing. 아미안. 여기에 들어오는 건 투두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바 대신 왔습니다. 바바 is really good at doing. 접사 뒤에 동료가 목적어를 인정하는 겁니다. 동료 그리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Playing with Baba is exciting and fun. 동명사죠. 동명사가 주어하고 있습니다. 바바와 함께 노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고 재밌다라고 했고 to play로 바꿨을 수 있죠. 주어니까 After a busy day. 가끔 하루가 끝난 후에 She falls asleep. 여기 she는 누구네 좋았어요? she가 바바. 바바가 잠드는 거죠? 바바는 여기서 뭐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이수로 받았는데 갑자기 she를 바꿔서 바꿨어요? she는 당연히 나라고 있으면 맞죠. 나라 falls asleep. 바쁜 하루가 끝난 뒤에 나라는 자리 들고 나라 flies to Mars. 화성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바와 함께 꿈속에서 가상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중일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OX. 아 참 미안. 왜? 뭐가 보이나? 우리 끊어있기가 과정은 패턴이고
동사는 자꾸 보니까 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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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면 아버지에 맞춰서 이렇게 부모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자르다가 컸다는 걸 주니까 얘를 나무 자르는 것을 바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였다, 대화하다를 주셨다고 대화하다라고 의미하고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대화하다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리고 얘는 여기 좀 숙박을 해주시는 이거? 이거 보면 뜻이었어? 뜻이면 여기 누워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뜻이 기록을 시켜서 시제도 안 나. 그치? 이거? 오케이, 그 다음 보겠어. 스피드 체크. 2강, OX 해주세요. 1번은? 1번은 호불호. B2번? 3번, 4번, 5번, 5.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X 있는 것도 바르게 고쳐주세요. 2번은? 오케이, 나는 캠프에서 축구하 는 것을 즐겼다 하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아이디어 넣고 3번은? Tony finished talking about the rumor. 오케이, 토니는 그 소문에 대해서 얘기하 는 것을 끝마쳤다.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인조의 종족들이 뭐뭐 하다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뭐뭐 하는 것을의 의미로 하고 싶을 때 아이디어 해야 된다. 그런데 5번은 to take pictures. 당연히 taking도 되죠. 왜 둘 다 되죠? 보호기 때문이죠. 유나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사진 찍는 것이다. 것이 됐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B 고르기 골라서 읽어주면 되겠죠? 2번 국수 먹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9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ing 쓴거 몇 번입니까? 이강 6번하고 똑같죠. 둘 다 전치사의 목적이죠. Be good at playing piano. Thank you for도 전치사죠. Giving me the pictures. 그래서 나한테 사진 주는 것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doing 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어려운 건 없네요. 그 다음에 6, 7, 8, 9, 10 중에 투두도 되는 거 이런 치니까 투두도 가능한 거, 투두도 가능한 거. 이건 투두도 가능한 거 몇 번이면 있을까요? 8번 To swim in the deep water is dangerous. 왜 투두도 되죠? 주어라서 반가요? 더 없죠. 나머지는 전치사의 목적을 갖기 밖에 안 돼. 마인드리 같은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을 갖기 밖에 안 돼. 기부업이니까 인도의 종류를 갖기 밖에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봤고요. 1차 시험 쳤는데. 1차 시험 문장의 형식 좀 어려웠을 텐데. 쉬웠나요? 바로 풀이 내볼까? 좀 바꿔볼까? 진짜? 이거 하나 풀어볼래요? 네?
다 끊었어? 이거요? 대신 가겠나? 잘 끊었죠? 가겠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 꺼냅니다. 시제라고 있는 거 있죠? 성빈, 빠져 있는 동안 이거 봤어? 유튜브? 응. 하고 가. 할까? 해. 또. 알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겁니다. 꼭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동 하고 시작했었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엄청 중요해. 니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토익, 토플을 공부한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한 살림살이의 재료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 앞에 뭐 대명사라든지 뭐 현재 시제 뭐 이런 것도 현재 진행형 미래 시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익혀집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다음에 분명사 그다음에 문장의 형식이었습니다.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은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장의 형식도 여러분들 많이 나온다. She makes me happy가 아니고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라는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시제, 관계사 까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 어려운 문법들이 막 엄청 갖다 놨어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시제에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배우고 이랬고 관계사라는 것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누누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 학원 다니고 있는 중3, 중2 이 시기를 다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다들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반에서 자신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관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무지하게 막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 뭐 시제가 일단 옛날에 배운 시제부터 이렇게 단순 시제 세 개를 얘기했어서 단순 시제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가 있다. 그니까 뭐 재능적으로 단순 현재고요. I go there. I am happy. 근데 이거를 일로 갔다 오는 거. I was happy. I went there. 그 다음에 일로 갔다 오는 것도 배우고 I will go there. I am going to go there. 미래 단순 시제입니다. 사실은 얘 배우고 나서 바로 배운 건 이거부터 배웠어요. I am going there 그랬죠. I am going there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 I was going there 이 정도 의미에서 바로 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미리 추측해봤다 뭐라고 했냐? I will be going there. 난 거기에 가고 이 중일 것이다. 미래 진행은 있을 것이다 될 거다 라고 얘기했고 얘들은 일단 I will be going there 빼고는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때 이렇게 생긴 시점이 되는데 우리말에 없다 라는 게 써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데 과거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과거에 뭐 과거부터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본 경험이 있거나 과거에 한 일이 현재 직전에 완료되었거나 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 현재 어떻게 됐다고 알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시간의 노력 표현 덩어리적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고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드디어 이제 세 번째에서 처음 써먹죠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써먹죠. 그래서 have 플러스 동사의 세 번째 형태 go went gone, have gone, have been 됐습니다. 이런 것들 형태로 쓴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부분이 현재까지 연락으로 나타나며 우리들을 쓴다고 했어.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시간의 모든 표현은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튜브에 기대했습니다. I was a cheerleader 2 years ago.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시제입니다.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죠. 나는 뭐였다? cheerleader였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2년 전에란 말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맨에 대한 대답이죠. 2년 전에는 쿡이야, 덩어리야. 2년 전에 라고 푹 찍는 거죠. 2년 전 몇월 며칠 몇 초인지는 얘기하지만 하여튼
언제 2년 전 어느 순간에 이 말이죠. 2년 전이란 말은 2년 전 어떤 순간에 어떤 존재였다? 치어리더였다. 푹이랑 반준시제랑 같이 쓴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이 앞으로 푹이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럼 two years ago처럼 푹 찍는 표현에는 뭐가 있냐? 어제 yesterday 작년에 last year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로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뭐다? 과거의 어떤 순간 뭐하고 말뿐 푹 찍고 말뿐 덩어리를 만드는 표현이 절대로 아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I have been a 자 여기에다가 얘 be 동사죠. 그렇죠? 그럼 얘를 현재 완료 시제 만들라 그러면 I랑 어울리는 건 have야 has야 have죠. 그 다음에 be 동사 했습니까? be 동사의 PP형 세 번째 형태는 뭐예요? been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was가 뭐가 I have been I have been a cheerleader. 그럼 I have been a cheerleader는 어떤 느낌이죠? 내가 언제 cheerleader가 됐는데? 과거에 cheerleader가 됐는데 이 시간에 언제까지? 현재까지 계속 뭐였다? 치열이었다. For two years. 무슨 뜻이에요? 2년 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또 들어보세요.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라고 했죠. How long. 됐습니까? 얼마 동안? 2년 동안. 푹이야? 덩어리야? 2년 동안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2년 동안. 그래서 현재까지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정보가 많이 다르다 했죠. 이 문장 속에는 그냥 뭐밖에 없다. 자, 나는 지금 현재 치어리더입니까? 첫 번째 문장. 네,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문장은 그냥 과거의 어떤 순간 치어리더라고 얘기할 뿐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 문장만 보고는 현재 치어리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떨 가능성이 높다? 치어리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니까? 근데 이 문장은 얘랑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2년 동안이라고 했죠? 그럼 2년 동안이란 말 속에는 내가 언제 치어리더가 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내가 2년 전에 치어리더가 됐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거기에 더하기 쭉 치어리더였으며, 그리고 언제도 치어리더가?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엔 총 3가지 정보가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치어리더였다는 정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언제까지 2년 전부터 쭉 치어리더였다는 정보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정보도 들어있고, 이 정보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는 거야? 나는 언제도 치어리더가? 현재도 치어리더가? 이 세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우리말에 현재 잠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은 절대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못 쓰인다?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쓰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거 다 설명 못 했었어요. 일단 여기에 계속부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적, 그러니까 현재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현재 완료는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 대상하는 말은 축치면 축적하는데 현재 완료에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고 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라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을 붙여놔야 돼. 자,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일 때 현재 완료에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탁 줬을 때 이게 내 중에 어떤 표현인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먼저 계속용법 보면 Eugene has used this computer for 3 years 라고 되어있죠. Eugene이 일단 몇 가지 보면 뭐 사용했던 얘기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에 쿡 사용한 거야. 덩어리적으로 사용한 거야. 덩어리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용했는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뜻은 뭐야? for 숫자 시간 단위니까 3년 동안이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뭐다? 왜? 얼마 동안 계속 뭐뭐 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현재 완료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어떤 느낌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돼서
쭉 했으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요. 계속 공부를 합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계속적이에요. 계속 얼마 동안 계속 뭐뭐 했다. 자,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형태는 뭐가 있느냐. for 숫자 시간 단위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형태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아, 이건 좀 이상한가? 여기에 또 다른 형태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last year는 뭐야? 작년에도 그쵸?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근데 since last year 하면 이건 since 어떤 것이라는데 since 어떤 것? since 어떤 것 하면 무슨 뜻이냐?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이 됩니다. since가 붙으면 since 뒤에 뭐가 오고 since 뒤에는 뭐가 오고 것이 오고 무슨 뜻이다?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since last year 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란 뜻인 거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작년에가 아니고 뭐라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이 아니죠. 얘만 있으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얘가 붙은 건 뭐가 됐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how long이 되었죠. 됐습니까? 자,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든지 since 어떤 것 하든지 됐습니까? 어떤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since는 뭐도 되지만 지금은 since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이 since가 뭐예요? since가 명사예요? 동사예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전치사죠. since 뒤에 뭐 왔으니까 since 어떤 것 왔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since는 이와 같이 뭐도 되지만 전치사도 되지만 뭐도 된다? 접속사도 됩니다. after하고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형태도 가능하냐? since I was since she was 10 years old의 형태도 됩니다. since she was 10 years old의 형태도 됩니다. 그러니까 since가 아니고 when일 때하고 비교하겠습니다. when she was 10 years old는 뭔 뜻이야? 그녀가 10살일 때. 그렇죠. 그녀가 10살일 때. 그렇죠. when이 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데요? when에 대한 대답이 언제 그녀가 10살이었을 때죠. 근데 since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녀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그래서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동안 됐습니까? since last year 얼마 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동안 얼마 동안? 3년 동안. 됐습니까? 전부 다 공통점은 쿡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것 동안, 어떤 것부터 지금까지, 누가 뭐뭐 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계속 늘어났다. 이런 용법을 보고 뭐라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쉬운 것부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엔, 쉬운 건 완료가 있습니다. 완료는 뭐 벌써 지금 막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lan has already 얘 어떻게 읽어야 되지? Alan has already read죠. 세 번째 였으니까 read, read, read 거 아시죠? Alan has already read the magazine. already의 뜻이 뭐예요? already 뜻이 뭐예요? 벌써죠. 벌써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누가 어찌 뭐 했다? 그렇죠. 벌써 읽었다. 여전히 벌써 읽었습니다. 무엇을? 그 잡지를. 그래서 완료적 용법은 어떤 행동을 뭐 했다? 말 그대로 벌써 완료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랑 거의 비슷하다. 예? 무슨 시제와 거의 비슷하다. 완료 용법일 때는 무슨 시제랑 거의 비슷하다. 과거 시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굳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엘렌이 젖지를 운동을 언제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언제 완료했다 현재는 완료했다 그러고 완료라 합니다. 자 완료형 뭐 어떻게 찾는 것이 쉬우냐 보통 이미 벌써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과 함께 쓰이는 내용으로 그렇습니까? 벌써 뭐뭐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벌써 뭐뭐 했니? 이렇게 묻는 것도 완료형법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막 뭐뭐 했습니다 이런 것도 완료형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완료형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용법을 설명해서 경험적 용법은 뭐 동안 시간에 동안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시간의 덩어리 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민이한테 너는 뭐 고래를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언제부터 언제 이 시간에 수민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시간에 덩어리 동안 고래를 본 적이 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 용법도 뭐다? 시간의 뭐적 표현이다? 덩어리적 표현이다. 그래서 예문을 나가는 건 We've never seen the spaceship.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죠. 그렇죠. 뭘 본 적이 없다? 우주선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주선을 본 경험이 시간에 뭐 동안 시간에 덩어리 동안 없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 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 용법이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말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예문이 있었는데 제 예문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로 설명했었죠. 그쵸? 우리 설명했을 때 다시 물어보면 A는 I have lost my money라고 했고 B는 I lost my money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배운 시제는 A예요, B예요? 이 배우신 비고 무슨 시제예요? 단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내 돈을 잃어버렸다죠. 그렇죠? 나는 돈을 잃어버렸어를 단순 과거로 표현하는 거. I have lost my money의 해석은 어떻게 할까 했어요?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 오케이. 이것도 나는 내 돈 잃어버렸다고. 이것도 나는 내 돈 잃어버렸답니다. 이 말을 해서 반대. 그쵸?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돈 찾았는지 Do you find your mone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둘 중 한 사람은 이 말한 사람과 이 말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화낸다 했죠. 그쵸? 돈 찾았는지 물어봤을 때 화내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A라 했죠. 왜 A는 화내느냐 왜 B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되느냐를 찾으면 이 문장은 돈을 잃어버린 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전달하는 정보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뿐 그 돈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나는 돈을 잃어버렸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이야. 근데 I have lost my money는 내가 돈을 잃어버린 걸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언제 돈을 안 갖고 있다 현재 그 돈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한꺼번에 다 한 거야. 됐습니까? 과거에 돈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so 이 뒤에 붙여진 말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it now. 무슨 시제 부정문이야? don't have인데 과거 시제냐? 그렇죠.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문장이 뭐라고? so I don't have my money now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내가 so라고 붙여줬어. so는 뭐랑 뭐를 연결할까 쓰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까 쓰는 거죠. 이 문장 안에 뭐 들어있다고? 나의 언제 상태에 대해서 들어있다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so I don't have my money now가 들어있다고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고 한다? 결과적 목표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 용법은 so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수 has bought the new backpack. 지수가 뭐 했냐면 새 가방을 샀죠. So she has it now 라는 문장이 있는데 물론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결과 그것은 현재
가방을 가지고도 있고 학교 갈 때 그 가방을 메고 다닌다 라는 정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된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시제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니카한 기술적 부분입니다. 자, 부정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난 넣는 방법과 문을 붙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난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I haven't 형님이고 have 뒤에 더 붙이면서 not 붙여서 haven't, has 뒤에 not 붙이면 hasn't도 되겠죠? He hasn't been to baseball field. Baseball field은 야구장입니다. 완료하면 계속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현재 분시제로 바꾸면 I am not 그죠? 베이스볼 필드겠죠. 과거 시제로 바꾸면 I was not to the baseball field겠죠. I was not baseball field라는 문장 더하기 I am not to the baseball field를 더하니까 과거와 현재를 더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haven't been to the baseball field는 뭐죠? 일단 모르는 거고 난 야구장에 가본 적이 없어. 그것도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조금 완료형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경험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야구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시간에 뭐 동안 시간에 덩어리 동안 내가 태어난 지금까지의 덩어리 동안 가본 적이 없다는 말하는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경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have 플러스 pp가 뭘 이루고 있고 have 플러스 pp가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have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have you walked at the bank 하고 있어요. Have you walked at the bank? 뭡니까 이거? 너는 은행에서 walk의 뜻이 뭔데? 일하다. 그러면 have you walked at the bank가 뭔 뜻이겠어요? 이 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럼 완료형은 왜 이렇게 걸려 볼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는 은행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해 본 적이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Yes, I have. Yes, I have 라고 하겠죠. Have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Yes, I have walked at the bank. At the bank 한번 길어봤자 되어줘. Have 플러스 뭐? PP. 나는 뭐 해본 경험이 있다? 일해 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컴 가르쳐주고 나면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컴 가르쳐주고 나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건 뭔 뜻이야? 이건 뭔 뜻이야? 그쵸?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뭐 설명하려는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라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I haven't to go there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have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뭐 할 때 있는 거죠. 누군가 할 때 하는 거고 have to do에 남는 뭐라 했어요? don't have to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 했죠? 뭐뭐 할 필요가 없더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야만 얘를 또 의문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제가 거기 가야만 하나요?는 뭐였더라? 갑자기 여기는 do 썼다가 여기는 am 씁니까? Do I have to go there? 해야 됩니다. 비교,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ave to do는 지금 배우고 있는 have pp하고 다른 애야. 알겠습니까? 난 마음에 don't have to, doesn't have to고 그 다음에 묻고 싶으면 do I have to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다는 뭘까? 나는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다. 미세 3단 몇인? Meet, met, met이죠? 난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다. I have met her죠?
그쵸? 그럼 난 그녀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뭐예요? I haven't met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나? 라고 묻고 싶으면? I 이거 한다고요. 됐습니까? have 플러스 pp가 뭐 덩어리를 만든다? 동사 덩어리 만드는 거죠. 자, 난 갈 수 있다 뭐예요? I can go죠. 그렇죠. 여기다 난 넣으면 뭐예요? I can't go죠. 묻고 싶으면 뭐예요? Can I go죠? Can이 왔다 갔다 하고 can 뒤에 난 넣죠. 그하고 똑같이 얘가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조동사처럼 행동합니다.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have to도 하고 have pp 현재 완료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과거 분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동사 원형의 일이 또는 불규칙 break, broke, broken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write, wrote, written, do, did, done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역할 한다라고 뭐 역할 한다? 여기는 이렇게 써있고 저는 뭐라 그랬어요?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됐습니까? 일단 쓰임과 형태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것들 다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쓰임을 먼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쓰임 현재 완료가 어떨 때 쓰임인가. 그래서 현재 완료 뭐 쓰고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와 비교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일어난 기준 때였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이미 얘기했는데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을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계속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응원해본 경험이 있으면 경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완료되었으면 완료적인 거예요. 과거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결과적인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영향을 끼칠 때 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도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라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네 가지 방법이니까 형태는 have나 has 전문 단수는 has겠죠. 여기 PP 형태를 쓰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 별 다섯 개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됩니다. 자, 과거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when이 이끄는 부사절과는 같이 쓸 수 없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하면 못 쓴다고? when이 이끄는 부사절 이렇게 물었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 when에 대한 대답과 언제. 그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이 왜 못 쓴다고 했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공통점 전부 다 when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 전부 다 공통점 뭐? cook이기 때문이라 했죠. cook 어제, 작년에, 5시간 전에, 5분 전에, 1분 전에, 5초 전에 언제? 전에 됐습니까? 전부 다 뭐기 때문에 못 쓴다고? 쿡이기 때문에 못 쓴다고. 됐습니까? 대신 어떤 질문에 대해 언제는 안 되지만 언제라는 질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뭐는 된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함께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특히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때 보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라고 했죠? 계속 얼마 동안 계속 뭐뭐 했다 라는 말이 어울리죠. 됐습니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 3년 동안 어제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10살이었을 때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표 같은 거 나오면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뭐하고 왜 표를 썼나요? 표를 쓴 이유는 뭐랑 를 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 쓴 거죠. 됐습니까? 일단 형태는 현재 완료 have나 has 플러스 pp죠. 과거는 당연히 동사의 형태가 뭐가 됩니까?
과거 형태, 두 번째 형태, 또는 뒤에서 워드나 워가 있으면 되겠다. 근데 의미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 다음에 과거는 과거의 어떤 순간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이다. 과거의 어떤 순간을 묻는 질문이 뭐죠? When이면 when, 언제, 어제, 작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근데 얘는 그런 말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쓰이는 부사 있겠는데, 일단 얘부터 보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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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됐습니까? 5 minutes ago. 5분 전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같이 쓰이는 어찌시가 already, just, ever, before, once 등이 있대요. 자, 일단 already의 뜻이 뭐예요? 이미 벌써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already가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 이미 어떤 행동을 완료. 그렇죠. already가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다? 완료일 수밖에 없죠. 이미 뭐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lready가 들어있으면 현재 완료시제 무슨 용법이다? 완료적 용법입니다. 중요한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st의 뜻은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방금, 막 이런 뜻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겠어요? 나는 방금 어떤 행동을 완료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들어가면 무슨 용법?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적 용법이다. 차이점은 already를 쓰면 기대보다 더 일찍이죠. 기대보다 더 일찍 했다라는 얘기고 just는 방금 완료했다. 벌써 했어? 방금 했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묻는 말도 가르쳐줬습니까? 너 벌써 숙제 끝냈니?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이거 만들기 힘들면 일단 너는 숙제를 다 했다부터 만들면 너는 숙제 다 했다. You have 벌써 뺐네. You have finished your homework겠죠? 그렇죠? 너는 숙제를 끝냈다죠. 근데 이거를 일단 1부분 만들면 뭐예요? 너는 숙제 끝낸 일은 뭐예요?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벌써? Yet.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있어도 yet이 들어있어도 무슨 용법이다? 완료적이죠.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벌써 완료했니? 벌써 숙제하는 거 끝냈니? yet이 들어가도 완료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하면 어우 여유롭게 힙한 문구 있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already는 무슨 문장일 때 벌써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벌써고요. 그 다음에 묻는 문장에서 벌써는 already의 의미는 already가 하는 게 아니고 yet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lready,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뭐냐? already하고 yet의 한글 뜻은 똑같다. 근데 묻지 않는 문장에서 이미 벌써는 already고 묻는 문장에서 이미 벌써는 뭐다? yet이다. 됐습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그럼 휘파람 부분은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Yes, I have. Yes, I have.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Yes, I have. Yes, I have. Just finished it 하겠죠. 그렇죠? Yes, I have just finished it 뭐예요? 방금 끝마쳤어. 전부 다 완료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fore를 먼저 설명할게요. 딴 것보다. 자, before의 뜻이 뭡니까? before 전에는 이거 ago의 뜻은 뭡니까? 전에 어? 똑같은데? 자, ago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5 minutes ago
덩어리입니까? 쿡입니까? 5 minutes ago의 뜻이 뭐예요?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얘는 누구의 의미다? 어고가 나타내는 무슨 의미다? 전해다. 그럼 before가 나타내는 전해라는 의미는 우리말과 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해석은 똑같이 전해 전해지만 before는 어떤 느낌이겠어? 이렇게 전해 얘기해요. 이게 before입니다. 말하는 시점 이전에 덩어리적이야 쿡이야 이게 before라니까요. 됐습니까? 선생님 지금 뭔 얘기하냐? 어고의 해석도 before의 해석도 뭐 전에란 뜻으로 한글로는 똑같지만 영어로는 다르다고요. 어고는 뭐 yet 뭐 five days ago 5일 전에 언제? 5일 전에 됐습니까? before는 전에 이렇게 전에 누가 뭐한 이후로 언제까지의 전에 네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전에 고래를 본 적 있니? 예, 전에는 덩어리야, 쿡이야. 덩어리죠. 그럼 넌 본 적 있니? 넌 본 적 있니? Have you seen? Was it a whale? 뭐? Have you seen a whale before? 넌 전에 고래 본 적 있니? 자, before가 들어가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돌봐주는 겁니까? 이거? 경험이죠. 그래서 before가 들어가는 덩어리적 전에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에 뭐뭐 해본 before가 들어가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다? 경험이다. 됐습니까?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우리말과 달라요.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1대1로 공부하면 안 돼. 지금부터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어고도 전해고 before도 전해지만 어고는 5 days ago 쿡. 됐습니까? Have you seen a whale before?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덩어리적 전에 고래를 본 경험이 있니? before가 들어가면 주로 경험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ce 먼저 설명할게요. once 뜻이 뭐예요? 한 번이죠. 그래서 그러면 have you seen a whale before? 했더니 yes, I have seen a whale once 이랬어. 그럼 나는 고래를 한 번 본. 그래서 once가 들어가면 once는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 적용법이죠. 자, 그리고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죠. 그쵸, how often. 그쵸,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뭐를 묻는 질문에 대한 얘기야 이거? 그쵸, 빈도를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경험 정보는 몇 번이나 영어로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거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무슨 정보이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정보이다. 됐습니까? Have you seen a whale before? 전에 본 적 있니? Yes, I have seen a whale once. 한 번 본 적 있어. 그 다음 ever. ever 뜻이 많긴 한데 현재 완료 시제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ever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한 번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어떤 시간의 덩어리 동안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그렇죠. ever가 들어가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주네요. 어떤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다. 한 번이라도 뭐뭐, have you? 너는 한 번이라도 고래를 전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a whale before? 한 번 before. 됐습니까? 자, 지금은 함께 쓰이는 어찌시입니다. 어찌시. 그리고 그 어찌시가 왜 현재 완료시제와 함께 쓰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어요. 벌써 완료했다. 현재 완료의 완료법. 벌써 완료했니? Yet? Yet도 완료법. 아, 방금 완료했어. I have just finished it. 방금 완료.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뭐뭐 해본 경험이 있다. I have seen a whale before. 전에 본 경험이 있어. 경험. I have seen a whale once. 한 번 본 경험이 있어. 경험. 그 다음에 Have you ever seen a whale before? 너는 한 번이라도 ever라도 본 경험이 있니? 경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왜 안 된다고? 얘들은 얘랑 같이 왜 못 쓴다고? I have seen a whale yesterday. 네. 왜 안 된다고? 큽니다. 그렇죠. 큽니다. 왜 안 된다고? 그 여러분 앞으로 만나보게 될 시험 문제. I have met. 이런 문제, 이런 문장을 보여주고 많이 틀리면 자꾸 물어봐요. 아, 짜증나게. 오케이, 해석해보면 잘 될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다. 작년에. 나는 그녀를 작년에 만나본 적이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말 쓰잖아. 그래서 난 작년에 그녀 만나본 적이 있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안 된다고. 잘라보면 내가 만나본 적이 있죠. 누구를, 그녀를. 어떤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have you met her? 안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어요. 이름은 뭐 쓰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녀를 만나왔다라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many and since last yea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냐고? How long have you met her?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와 만났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덩어리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이고 중요한 게 나왔네. 자, 그래서 I have been to China once. 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중국에 몇 번? 몇 번? 한 번. 있어 본 경험이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몇 번이나 가본 적이 있니?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몇 번이나 중국 가본 적이 있니?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China? 아이 went to China last year. Last year란 그러니까 얘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에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뭐라고 부른대요? When did you go to China죠? 언제 중국 가봤니? 언제? 작년에. 자, 근데 중요한 게 나와서 원래는 시간이 가장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비교는 높이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할 거야.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They have gone to China입니다. They have gone to China. 두 번째 문장은 They have been to China. 세 번째 문장은 They have been in China. 대해 have gone to China, they have been to China, they have been in China.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킥이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자, 먼저 본 적 있는 거, 이 세 개 중에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 시제를 수업하면서 본 적 있는 문장은 이것도 두 번째 거. 그쵸? They have been to China. 이거 그죠? 그들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 속에 들어있는 문장은 그들은 지금 중국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 해본 경험은 있다? 중국에 갔다가 와본 경험이 있다. 이 뜻입니다.
김밥은 비슷한 예를 볼까요? They have been in China. 얘는 뭐는 중국어? 중국이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했다? 과거부터 준비까지. 그러면 얘는 완료경은 계속 끌어가면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중국에 산다는 얘기예요. 계속 산다. 계속 준비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하면 얘는 경험적으로 They have been to China는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다. 중국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국 관광객이었던 적이 있다. 근데 They have been in China는 그들은 계속 중국에 있다. 중국에 산다. 계속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신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They have gone to China 라는 문장은 그들이 일단 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 갔어요? 과거에 가는 행동을 해서 그 결과 지금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그렇습니까? They have gone to China 뒤에 쓸 수 있는 문장은 They have gone to China so they 무슨 시작했어? Are in China가 이 속에 들어있다. They have gone to China. 뒤에 숨어있는 문장은 So they are in China. 그러니까 그럼 이거 완료경은 계속 들어가면 몇 개? 계속. 이건데? 열받이 들어가. 그들이 중국에 가는 행동을 언제 해서? 과거에서 그 결과 그들은 현재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완료경험 계속 되거든요. 뭐 결과를 보고 이 세 개는 맨날 비교해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have been to는 어디 가본 적 있는 거고 have been은 어디 계속 있는 거고 have gone to 여기에는 주로 그리고 특징 이 중에 3인칭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세 문장 중 3인칭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1, 3 중에 3인칭만 주어가 가능한 건 1번. 1번이다. 왜? 자, 그들이 대화 장소에 있어, 없어? 없어요. 대화 장소에서 말하는 사람 몇 인칭? 3인칭. 네? 1인칭. 그 대화 장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몇 인칭? 3인칭. 그러면 이 문장은 그들이 대화 장소에 없고 어디로 가버려서 여기 없다? 과거에 중국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have gone to의 주어는 항상 3인칭이다. He, she, it이나 they 밖에 안 된다. 만약에 I have gone to China는 뭔 소리냐? 나는 중국에 가버려서 여기 없다. 여기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You have gone to China. 그럼 뭐로만 가능하겠어요? 전화로만 가능하겠지. 그쵸? 왜? 여기 없는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더 필요? 전화밖에 없잖아. You have gone to China는 너는 중국에 가버려서 여기 없고 그래서 전화로 얘기하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발명된 게 얼마 안 됐죠? 그쵸? 언어의 영어를 사용한 몇만 년, 몇천 년의 긴 세월 속에 전화가 발명된 건 이만큼의 길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동안은 연인칭밖에 안 됐을까? 3인칭밖에 안 됐다. 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숙제로서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